왜요? 근데 아빠는 장난이라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좀 너무 창피해요. 아빠가 또 거짓 말합니까? 일본 여행 갔었는데 거기 네. 일본인 가이드 아저씨가 한국 여행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아빠가 You know 장동건? 이랬는데 Yes, yes! 이랬어요, 그 아저씨가. 네. 그래서 아빠가 또 You know 배용준? 이래서 그 아저씨가 오, 연삼아! 이랬어요. 네.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You know 이정용? 어. 이랬는데 그 아저씨가 이정용 데스까? 이정용 데스까? 이렇게 갸우뚱갸우뚱거리고 모르는 눈치였는데 네네. 아빠가 막 설명하다가 모르니까 터미네이터? 아이언맨? 아이언맨 오케이! 이렇게 막 이 영화에 나왔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내 아빠지만 정말 창피했어.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옆에서 막 창피하니까 하지 말라고 막 화냈어요. 그래. 아니 뭐 우리 턱걸이는 우리도 지금 창피해. 아, 왜 그랬어요? 제가 또 출연했던 드라마가 그때 막 한참 막 이렇게 한류 열풍이 불어서 좀 많이 나갔어요 일본에. 뭐 아이리스라든가 이산이라든가 분홍립스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저는 아 나를 알아보겠구나.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아이리스? 두 유노 그랬더니 아, 저 봤다 이거예요. 어, 나 알 거야. 그래서 야, 라스트 마지막 회 어? 아이킬러, 아이킬 정준호. 그리고 두 유노 변사마? 변사마? 어? 변사마 빵! 미! 아! 아, 나 죽었어. 변사마한테. 이게 우리 그랬더니 저를 보니 눈을 뻑뻑뻑 이렇게 보더라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열받더라고요, 제가. 아, 근데 나오긴 나왔어요, 아이리스에? 거기, 아이리스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 우리도 잘 모르는데 일본 사람이 아니겠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지금 풀어줘. 그럴 수 없어. 여기 있는 인질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내가 받은 명령이다. 아! 오, 서운했었는데 마음 막 그게 말이야 아빠가 그냥 아빠보다 나이가 어린 상황이니까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야.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근데 어떤 할머니한테도 아빠 언제 거짓말 쳤어요? 할머니들한테도? 할머니한테도? 언제 엄마랑 아빠랑 형이랑 조개를 캐러 갔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그렇게 캐면 안 되지 해서 아빠가 아이고 할머니 저 모르세요? 해갖고 할머니가 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래서 아빠가 저기 있네 해물탕집 그나저나 정령이잖아요 정령이 이렇게 거짓말을 쳤어요. 그런데 더 재밌었던 건요 할머니께서 아 해물탕집 정령이 아 해물탕집 정령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더 신이 나서 아니 제가 어머니한테 서비스도 많이 해드렸는데 아 그걸 잊으시면 섭섭하죠 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뻥을 치세요? 아니 그때는 할머니를 제가 어떻게 감히 할머니를 할머니한테 이제 장난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할머님들이 이제 말 걸어주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그 해물탕집 정령이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시면서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막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재밌어 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의가 되는 거죠. 그래도 그렇죠. 그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예의 갖추는 생활하고 네. 밖에서 나는 생활하고는 너무 다른 생활하시네요. 이중 생활하시네요. 근데 진짜 아이디스에 나왔었어요? 준호 변사마? 변사마 빵! 미 깨!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식당 가기 누굽니까? 현석은 누구한테 얘기해보세요. 현석은 식당 가는 게 왜 싫어요? 어, 왜냐하면요 시끄럽게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식당에서 조용히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엄마한테 무지 혼나요. 어이구. 엄마는 잘 기억 안 나는데 현수야? 엄마가 식당에서 뭐라고 그러면서 현수 혼냈는데? 어 뭐냐면 하지 말라고 했지 어? 이렇게 해요. 아~ 야 똑같다 야. 그때 엄마 표정이 어땠어요? 근데 현서야 그렇게 엄마가 이렇게 화낸 표정하고 무서운 표정한 데 이유가 있었잖아. 현서 왜 혼났는지 기억은 안 나? 기억 난다. 뭐라고? 뭐라고? 너 사촌들 있다고 너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서서히 얘기해봐 너도 친구. 자 그래서 기억나요? 네. 왜 혼났지? 왜냐하면요 레모네이드 막 실수를 썼고 그냥 잊어
그냥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 그냥 까먹었는데 그냥 그래요. 아, 왜 술 땄어요? 왜냐면요, 실수로 그냥